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예쁜 꽃잎 한 장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는 RC 종목을 사용했고요. 사용한 붓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흐린 샤프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두었는데요. 조금 더 입체적인 꽃잎을 그리고 싶어서 보라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그림자를 살짝 왼쪽 부분에 넣어주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꽃잎 전체는 웨톤 웨트 기법으로 할 거지만 웨톤 드라이 기법,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만 주황색으로 웨톤 드라이 기법을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납작붓을 사용해서 꽃잎 전체에 물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물칠을 하실 때는 둥근 붓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납작붓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고르게 그리고 빨리 펴바를 수 있기 때문에 납작붓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란색을 먼저 밑에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로즈 색을 조금 섞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주황색처럼 바뀌는데요. 저는 진짜 주황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노란색에 오페라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꽃을 그릴 때만큼은 오페라색이 조금 들어가면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상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페라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오페라 로즈색을 섞어서 위에 부분 조금 더 붉은 오렌지색을 만들어서 칠해볼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꽃잎이 약간 위아래로 굴곡이 지면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색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셔야지 완성을 했을 때 입체감이 더욱더 살아납니다. 이제 더 진한 붉은색인 로즈메더색을 사용해서 가장 위에 경계 부분을 색칠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할 때는 경계 부분이 스케치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아주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밀하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세밀하게 작업하지 않고 막 스케치선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포인트로 잘 알아두시고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쓰던 색에 물을 조금 섞어서 조금 더 묘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꽃 인맥을 조금 해주고 완전히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기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말린 다음에 처음부터 똑같이 웨톤 웨트 기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납작붓으로 깨끗한 물 사용해서 물칠을 해줬었죠. 이때 완벽하게 말려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칠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말려주시고 물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덧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두리 부분 붉은 곳이 조금 더 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덧칠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막 문지르면서 칠하는 게 아니라 톡톡톡 올리는 느낌으로 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물감을 진하게 올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칠하는 붉은색 면적이 너무 넓어지지는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색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붓끝을 사용해서 슬쩍슬쩍 꽃잎의 인맥도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가 아주 골든 타임인데요. 아주 소량의 물감과 물만을 사용해서 인맥을 그려주는 시간이에요. 물이 서서히 종이 사이로 스며들어가면서
인맥을 그리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너무 진하게 그려지지도 않고 너무 날카롭게 그려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의 붓터치가 퍼지지도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묘사를 해주시면 정말 정말 예쁜 꽃잎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넓게 붓터치를 써주었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묘사를 올려주시는 게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묘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톤부터 깔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 꼭 알고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리는 것도 쉽게 스트로크를 그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는 고무지우개 등으로 스케치선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더욱더 완성도 있는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예쁘고 기분이 좋아지는 꽃잎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새 제가 꽃그림에 정말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아마 꽃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고 싶은 꽃그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